당신은 누구십니까? 도정환.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자그름. 강으로 오라 하셔서 강으로 나갔습니다. 처음엔 수천 개 햇살을 불러내어 찬란하게 하시더니 산 그늘로 모조리 거두시고 바람이 가리키는 아무도 없는 강 끝으로 따라오라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? 숲으로 오라 하셔서 숲속으로 당신을 만나러 갔습니다. 만나자 하시던 자리엔 일렁이는 나무 그림자를 대신 보내곤 몇 날 몇 밤을 붉은 나뭇잎과 함께 세우게 하시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? 고개를 넘으라 하셔서 고개를 넘었습니다. 고갯말 위에 한 무리 기러기 떼를 먼저 보내시곤 그중 한 마리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늘 저편으로 보내시는 뜻은 무엇입니까? 저를 오솔길에서 세상 속으로 불러내시곤 세상의 거리 가득 물 밑듯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단 사라지고 떠오르다간 잠겨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? 상처와 고통을 더 먼저 주셨습니다. 당신은 상처를 씻을 한 접시의 소금과 빈 갯벌 앞에 놓고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오는 고통은 없다고 그렇게 써놓고 말이 없으셨습니다. 당신은 누구십니까? 저는 지금 풀벌레 울음으로도 흔들리는 여린 촛불입니다. 당신이 붙이신 불이라 온몸을 태우고 있으나 제 작은 영혼에 1만 8천 갑절 더 많은 어둠을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? 당신은 누구십니까?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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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는